꽂혀. 자, 오늘 무창포 지난번에 탄 껌모호. 오늘은 스텝이 아니고 그냥 출조 계획으로. 오늘이 5월 24일 일물. 그리고 반조가 5시 12분이었습니다 어제 밤에 도착해가지고 잠깐 차박을 하고 아침에 출발을 하는데 오늘도 걱정이 좀 앞섭니다. 오늘 열혈 구독자님 한 분 모시고 동출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 두 분하고 해가지고 선사, 선장님 하시고 선장님까지 출조 계획은 저희 넷 분이고 황제낚시 합니다. 황제낚시 아침부터 허가 외연도를 달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외연도가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갑오징어를 보면 그때 다른 선장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외연도는 잘 나오면 대박으로 터지고 아니면 경찰도 못한다. 근데 여기 껌모호 선장님은 외연도에서 재미를 좀 많이 보셨나봐요. 그래서 아침부터 외연도로 좀 나갑니다.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선장님께서 첫 포인트 오셨는데 제가 선실 안에 들어가 자냐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마음이 좀 급하네요. 12m 역등입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선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화이팅! 자, 단차 거의 1m. 오늘은 파로마 매듭으로 구슬채비가 아닌 그냥 매듭으로 무거운 녀석입니다. 바로 옆은 선장님하고 구독자님하고 히트? 오창우님이세요?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고 이 영상 올릴 때마다 항상 가장 먼저 지켜봐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동출을 했느냐? 어? 엉킨 것 같은데? 엉켰지? 누구야 누구? 풀 수 있어? 어우 드랙 소리 나네. 예, 고맙습니다. 낙기현 한 번 더 엉키면 자를게. 니꺼. 자, 수질 살짝 깊어졌다가 다시 옆쪽 올라갑니다. 자, 35호 싱커. 오늘 저까지 4명인데 완전 황제 낚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창우님 어떻게 같이 오셨냐면 집사람이랑 고민을 많이 했어요. 셋은 채워줬었는데 저희만 생각할 수 없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채워야 되겠다 했는데 부랴부랴 영상을 짧게 찍어서 동출 요청을 할까 했었는데 동출 요청은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창우님께만 살짝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데 모시고 보니까 선수였어. 제가 채비를 묶는 건 기본적으로는 백구리님이 알려주신 채비 그리고 추와 싱커와 웜 그 단차가 거의 1m 육박하게 처음은 단차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아라초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지난번에 못 가져온 그 매듭 묶어놓은 거를 이번에 가져왔습니다. 아예 뒤에 자리를 잡아야 되겠어요. 치사하게 선수의 전부 다 자리를 잡으셨어. 자, 오늘 깜짝 이벤트 선수 잡으시는 분께 봉돌 한 봉지 드립니다. 허허. 그리고 오늘 실장 이상 잡으시는 분께 물에 손상권 드립니다. 아니 뭐야 사람도 별로 안 탔는데. 아니 선장님 14명 탄 것도 아니고 4명 탄데 뭐 이 미... 자, 또 동기를 부여를 해주시는군요. 7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 배워가면서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예 초보입니다. 이 광어다운 자세. 다만 이제 쭈꾸미 갑오징어 그 문어 할 때 의도하고 손 감각은 익힌 적이 있는데 이게 해보니까 작은 녀석이 입질하더라도 지느러미가 있는 녀석들은 후두둑 해가지고 그 감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광어다운샷은 일단은 뭐 선장님 지시 포인트 그리고 뭐 채비의 운영 뭐 이 정도 정석이라고 하는 게 이미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저는 또 거기다가 구독자님들께서 막 댓글로 알려주시고 거의 뭐 비정의 무기를 안고 항상 출전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그렇게 해봤고 한번 출전할 때마다 경력이 좀 빨리 쌓이는? 저는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이 말은 없는 것 같아. 난 창우님도 성격은 털털하신데 근데 말수는 별로 없으신 것 같아. 아이고야 안돼
이 트랙 소리, 어우, 살벌한데, 이거? 어허! 자, 대려 잘 됐네요. 싱커만 날라갔어. 아하, 그러면, 싱커 찍기로 하죠, 뭐. 단차를 조금 내려볼까? 거의 1m 육박했는데, 15, 20 정도 줄이겠습니다. 80? 아마 풀어보면 80 정도 될 거예요. 저 여기 선상 올 때, 카본사로 4호? 4호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처음 무창포 빅토리오를 탔었나? 그때 선상에서 알려주신 선배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일론 5호 모노라인 그냥 하나 사가지고 나일론 5호로 하시면 딱 맞다고. 그래서 이게 나일론 모노라인 5호입니다. 싱커까지 80은 채 안 되겠네요. 대충 한 75? 75 정도? 어. 아, 섬과 섬. 여호와 섬 사이구나. 방어 하나 나왔네요. 예? 방어해 보여 형님. 누구야? 방탕이 돌려내야 하나. 누구? 사무장님? 아이, 뽕돌 한 봉지 놓쳤네. 왜? 놀래미 사이즈 보세요. 없다 했네. 얼마나인데? 커? 아, 놀래미도 좋은데. 오늘 선수가 창우님 선수, 빨간 모자 쓰고 있는 녀석이 제 쭈꾸미 선상 스승인데, 저 녀석이 대략 중수, 그리고 제가 초보, 왕따. 그리고 맨 앞에 있는 녀석이 바보. 오, 뭐야, 변칙도 막 쓰네? 2단 채비. 판매하는 거를 갖고 오셨네. 밑에는 글러범? 쉴드웜처럼 생, 아, 테일, 그냥 테일 길게 달려있는 그런 웜이래요. 자, 2단 채비 해가지고 무료 승선권에 눈이 딱 멀은 것 같아요. 말도 한마디 들었어? 와, 완전 와류 지역인데. 누룩이 좀 있을 텐데. 누룩. 자, 이틀 들어오면 기성초 있다가 문법 듯이 만세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들으셨죠? 너무 성급하게 호칭하시면 빠집니다. 여기 와서 교육받은 게, 후킹을 하면 옆 주둥이가 좀 터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이트 훅이나 와이드 갭프 뭐 이런 것들은 바늘 자체가 다 일반 낚시 바늘보다는 좀 굉장히 날카로워요. 예, 바이트를 하면 후킹은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놀래미 구경 좀 한번 가볼까요? 사이즈 얼마나 한 거 같은데? 뭐야, 이거 오짜야? 이게 놀래미 맞아? 야, 이거 뭐냐? 저 오짜 되겠지, 저거? 선장님, 저거 오짜요? 없네, 커요. 오짜 없네. 아, 나도 저런 놀래미 하나 잡으면 낚시가 편해질 텐데. 열혈 구독자님 뭐해? 고수인데. 빨리 잡아봐, 한 마리. 예, 네, 잡아봐. 어이, 깜짝 놀랐네. 뭘까 이거? 조그만 것 같은데. 어? 아, 빠졌어. 아씨. 아, 놀래미 3자는 좋게 됐는데. 아, 진짜. 흰색. 아, 후킹이 좀 덜 됐나봐요. 너무 살살 감았나? 3자는 무조건 이상 돼 보이는데. 아, 참. 놓친 고기가 더 커 보인다고. 방생 사이즈가 아니었는데. 자연 방생. 릴리즈 된 거는 그냥 냅두고, 잊어버리고. 아까워 죽겠네. 자, 진짜 한번 더 들어가 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로 이동할게요. 아이, 첫수 놀래미 컸는데 미련이 자꾸 남네요.
놓고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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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오 이거 휘는데 아이 이게 뽕돌 날아간 거 아니야? 광어다 광어 드래플린 소리는 안 나네? 오 이 사이즈 되잖아 이거 어딨어? 어이 됐다 사자 아 뽕돌 날아갔어 구독자님이 뽕돌 뺏어갔어 아니 난 누가 잡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열혈 구독자님인데 노란빨간? 아 같은 핑크인데 왜 내 건 안 나오지? 단차 45? 야 단차가 높나? 수온 떨어졌다고 하니까 저도 단차를 낮추겠습니다 아이 구독자님한테 뺏겼어 이제 뭐 고마운 구독자님이 아니고 원수라고 해야 되겠어? 내 뽕돌 뺏어왔어 아 전화 받고 있는데 전화는 넣어야 되는데 계속 자 수온 떨어졌다고 하셨으니까 민감하고 지금 창훈씨 단차를 보니까 45cm, 50cm 채 안 돼 보이고 그래서 비슷하게 저는 한 70에서 75 이 정도 했었는데 대략 20 정도 내렸습니다 뽕돌 어쨌든 현재 1등입니다 구독자님 아 그래도 한 마리 잡아주시니까 분위기가 조금 다운이 됐었는데 잡아주시니까 다행입니다 그런 즐거움 항상 외연도 쪽 오기만 하면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 데가 이 외연도인 것 같아요 잠깐 SD카드가 속을 새겨가지고 손보냐고 앞쪽에서 한 3마리 정도 나왔는데 제가 오늘 일진이 좀 안 좋습니다 낚시복이 걸려서 살짝 찢어지질 않나 막 쿵탕쿵탕 했는데 그때 넣어보질 못하지도 않나 아 참 지금은 또 입질이 없다고 하고 조금 전에 딱 피딩 타임이었었는데 오! 아이! 그냥 버리고. 핑크로. 대박이다 진짜 뭐 4대1 덤벼도 안 돼 근데 혼자 잡으셔 이제 왼수 창훈씨 그래야 되겠어 내 고기 혼자 다 잡아가고 있어 아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네 얘 봐 또 이쪽으로 왔어 부럽다 부럽지? 오늘 열혈 구독자 창훈씨 오늘 벌써 4마리째야 창훈씨 4마리요? 4마리? 자 포인트 거의 다 지나갑니다 지금 올리신 분은 내리지 마세요
어이 초짜 너 내리지 말래. 자 창훈씨 빼고 화이팅. 왼수요 공공해줘 공공해줘. 야 근데 창훈씨 진짜 잘한다. 어? 그저께? 이것도 그럼 운이 좀 있는 건가? 오늘은 실력이지. 아 근데 보니까 보통 구독자님들이 레벨들이 좀 있어. 선수의 스승 좀 잡아봐. 뭐야 또 걸렸어? 내 이번엔 내 끊을 거야 내가. 선장님 잘 잡는다고 계속 괴롭히네. 얘를 구독자님이 아니고 민폐야 민폐. 잘 잡는다고 막 못 잡는다고 구박하고. 잘라 되겠대? 네? 잘라야 돼요? 잘라지 뭐. 어딜 잘라야 좋을까? 어디 뭐가지? 지금 혼자만 다 잡지? 말도 안 돼. 또 이상한 펄 들어간 흰색. 이게 트리거인데. 트리거죠 이거? 이게 담이 낄 것 같은데? 아 모양 거기서 거기네요 다. 봐, 그러니까 엉키지. 우리 전부 다 35, 40분대. 그러니까 민폐라니까 고수라고. 어? 큰일 났어. 내가 편집장한테 이거 다 저거 뭐야 날려 먹지 말라고 해야 되겠어. 이런 건 나도 이거 있어요. 네. 근데 물속에 들어가면 어필이 안 좋나? 이런 날에는 하얀색, 주황색 아니면 반짝이. 펄. 빨간 거에 펄 들어간 거 아니면 하얀 거에 펄 들어간 거. 아 짜식이 저 선수 자리를 뺏어가가지고. 어이 선수 축해요 선수. 김 선수 이제 내가 이 자리 하나? 자 네? 한 3에서 5분 정도 이동해요. 너 그럼 어디로 갈 거냐? 후미? 네? 후미? 아니 형 옆이요. 아씨 아 누가 볼 거예요. 오케이 네 이틀이 여기는 좀 와도요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 후킹하세요. 와우 이거 30m 이상이네. 선장님 몇 수나 하셨어요? 몇 수나 하셨어? 아까 놀래미 한 마리 그거 말고 못 잡으셨어요? 야, 오늘은 창훈씨가 이상한 걸로 이상할 정도로 잘 잡은 거야. 아, 어떻게 네 명이서 덤벼도 안 돼요? 참 말도 안 되네. 와 이거 의원도보다 조금 더 지나서 있는 그 섬인데 이름이 안 나오네요 지도에. 자 빨간 펄 단차 50cm. 얼핏 보기엔 딱 갑오징어 포인트입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는 그냥 산란장 같아 제가 보기에도. 없은 말. 와 근데 경치는 뭐 진짜 이야 완전 바위섬이야. 통영 사량도 가면 비슷한 경치가 있죠. 보물이네 보물. 아무리 4시 덤벼도 안 된다니까. 그러게 말해요. 진짜 고수는 여기 있었어. 오늘 아는 사람 대천도 갔는데 안 나오네. 섬이 경치가 기가 막히네 여기. 바닥이 좀 웨이브가 있네요. 일단 뭐 밑걸림이 심한 건 아닌데 가다가 푹 꺼지고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꺼지고. 선장님 여기 수온 오르면 물은 안 나올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데 진짜 저 군산 12동 포만 가도 비슷해요 이거랑.
오, 수심 뭐야? 있으면 이런 데 있을 텐데. 어? 이런 데 없으면 대공하고 어디 있나? 히트! 한 마리 왔어. 오, 박어. 그래, 꽉 조여놨는데.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쭉 달려오는 거 보니까 광어는 맞는 것 같아. 괜찮아. 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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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샷!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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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에어, 예, 오늘 쳤어. 아싸. 고맙습니다, 선장님. 아싸. 쳤어, 쳤어. 자, 선장님이랑 동점. 장훈씨 보셨어? 나 이제 세 마리만 더 잡으면 돼. 고맙습니다. 이야, 첫수 했습니다. 첫수 4자 정도? 그 정도 되겠네. 근데 사실 이 색깔도 장훈씨가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펄 들어간 거 써보세요 하고. 장훈씨가 복덩인데 해가 살짝 가니까 바로 들어오네. 아, 선장님 오늘 분위기 좋네. 이리 와. 이리 와. 오. 무서워, 무서워. 낚귀 자리에 있는데 고점에 나오겠다. 어우, 수심이 깊어요 여기. 10m 넘죠. 나이스. 대공어다, 대공어. 우럭이요? 아니, 뭐, 며칠 때 이렇게 확 휘어. 오! 자, 수심 조금씩 깊어지네요. 자, 현재 수심 12m에요. 어! 대공어다, 이거. 아이, 왜? 천천히 하시지. 왜 이렇게 들었어? 아, 와, 이렇게 휘었는데, 이렇게. 이야. 그냥 빵모드, 빵모드. 아, 저기, 초리 때. 고기가 있어요? 겁나게 많아. 레이드피시. 오, 그래요? 오. 나왔어, 누구? 저 뒤에 있네요? 큰 거? 몇 도예요? 아, 아직도 많이 안 올랐구나. 이야, 에이, 5월 말인데, 11도대라니, 와, 진짜. 엄석. 왜? 뭔데? 여기 아침에 차훈 씨 잡은 데 아니요? 오우,
아침 자리 오자마자 잡어. 울어. 이야, 타짜야, 타짜. 선수는 따로 있었어. 그래도 그게 어디요? 손맛이라도 보지. 미치겠네. 가려고 하는 순간에 빠졌어. 배를 풀렸는데. 아, 이거 대광 아니었나? 아니, 그게 아니고 채비를 끌어먹고 나갔어. 그러네. 바늘을 끌어먹었어. 아, 대광인데 이거. 환장 아직었네. 작년에. 네. 그니까 이거 힘 되게 셌거든요. 와, 이거 와 그거거든. 이거에 이거 이거. 오, 이거 사이즈 된다. 이야, 이거 사이즈 된다. 아니 아니, 입질이 시원하게 들어왔어. 그죠? 턱하고 오드라니까. 광어 큰 건가 봐. 혼자만 눈만 보시냐고. 그런 거 같아요. 오복이 오늘 충만하죠. 오우. 오늘 혼자 잡으셔갖고. 그러게 말이에요. 선수야, 선수. 와, 오랜만에 왔는데. 야, 어떻게 바늘을 끌어먹고 가지? 아이, 속상하네. 나름 큰 손맛이었는데. 아니, 다운샷 바늘을 끌어먹을 수도 있나? 아니, 그러면 오늘 숏바이트 안 나나 본데. 벌컥 삼킨 거잖아요. 기둥줄까지 물었으면. 너무 제대로 먹어서 이빨이 찢긴 거예요. 아니, 난 나란 숏바이트 난다고 해. 참나. 와, 바람 터지면서 너울이. 아이, 뭔지 몰라도. 아이, 오른손이라. 아까는 또 흙 먹던 이번에 숏바이트. 내 후두둑이 에러 같았어요. 아, 언제쯤 적응될까 이거. 여기 성추기 한번 해보고요. 안 나오면 저 내만 쪽에 가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아침에 시작하면서 놀래미는 까이크 놓쳐도 됩니다. 아, 근데 드랙이 쭉쭉 풀리면서 기둥줄 끊고 도망간 녀석은 참. 아, 심적 데미지가 크네요. 몰라도. 히트! 아이고, 작은 것 같은데? 히트, 작은 것 같아요? 작은 거. 어쭈? 어쭈? 뭐요? 오,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오랜만에? 예, 괜찮아, 괜찮아. 창훈 씨가 살짝 비웃을 정도면 괜찮아. 아싸, 두 마리째.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유, 어쨌든 한 마리, 한 마리로 끝낼 줄 알았더니 두 마리 잡아냈습니다.
빨간불. 면깨님만 하면 되죠. 35? 40? 그 정도 될까요? 아, 저 정도만 해도 괜찮죠? 이 정도만 해도 드랙 풀리는구나. 아니, 아까는 좀 심하게 풀렸어요. 상심 있고. 아, 넣을만 없었으면. 근데 외연도 올 때마다 장판 한 번도 못 봤어요. 원래 외연도 쪽에 오면은 많더라고요. 역시 드래그미 지느러미 있는 대상어종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찍찍 찌찌찍. 이건 뭘까? 광어인가? 히트! 드랙을 너무 많이 풀어놨나? 이게 옆으로 째는 것 같지 않은 거 보니까. 아니, 나 당최 이거 대상어종이 뭔지 모르겠어. 어? 뭐야? 삼식이 그냥 확 올리는. 오, 이야, 이런 것도 나오네. 삼식이, 와, 크다. 선생님,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오, 이거 맛있죠, 이거? 네, 맛있네요. 이거 회도 괜찮고. 오, 이야, 결국 낮았네. 미끌림도 아니고, 그렇다고 땡겨가는 것도 아니고. 삼식이란 녀석이 참, 제가 갑오징어도 아니고, 제가 손이 변손이라고 해도 도대체 무슨 물고기인지 모를 것 같은 게 당연했던 거네. 아, 드래곤 튜닝하고 첫 출전인데 드래곤 완전히 만족스럽네요. 꽝은 아니고 그 정도 따박따박 하네요. 아, 구독자님하고 동출 해가지고 은근히 걱정 많이 했어요. 지금 뭐 거의 하프스코어긴 하지만 장훈씨가 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잘하신 분한테 당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안타작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 고기 저 고기 다 좋아요. 그러니까 3수 했으니까 3수 했으니까 4수 해봐야지. 한 마리만 잡자. 황제 낚시 하니까 이게 좋네요. 방향 대원대로 틀고. 히트! 히트 히트! 삼식이? 삼식이도 많이 잡으면 좋을 텐데. 히트! 아유, 혼자 잡어. 참, 진짜, 미스테리네. 알다가도 모를 일이요. 광어인가? 오, 광어네. 와, 창원씨 당할 수가 없어. 아니, 혼자 몇 마리 잡는 거야? 와, 혼자서 그냥. 와, 아, 에이스요. 일반적인 에이스가 아닌 것 같아.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의 와, 진짜 대박이다.
우와, 볼락 무지하게 큰 거네. 오늘 종류별로 다 졌네, 진짜. 뭐야. 좀 나눠가집시다. 어? 나눠가져, 나눠가져. 야, 또 광어인데 핑크 바꾼다, 진짜. 이야, 씨. 나 핑크 쓴다, 진짜, 내가. 치사해 쓴다, 치사해서. 에, 내 치사해서 쓴다, 진짜. 핑크해지네, 핑크해. 아, 진짜. 자, 지금 포인트는 뒤부터 들어가고 있어요. 야, 뒤 좀 잡아봐. 혼자 어떻게 저렇게 잡지? 열 마리 채울 생각인 것 같아요, 광어만. 이래저래, 뭐, 볼락에, 삼치기에. 아까 우럭도 나온 것 같은데, 에러기지만. 뭔지 몰라도. 어. 내 광어는 아닌 것 같아. 툭툭 치는 게 놀래미 같은데? 놀래미. 아니, 놀래미 같아. 광어인가? 오호. 보이진 않는데. 우럭이요? 오. 괜찮아, 괜찮아. 어이, 넌 맨날 건지면 삼자지. 아, 놀래미 같네, 근데 입질이. 아, 저기가 툭툭 치는 게. 또 삼자요. 와, 이거. 나 우럭 건지면 삼자요. 아, 여기 우럭도 나오나 봐요? 우럭 밑이 있네요. 예. 네. 아, 와, 사이즈 좋다. 아, 그러게 말이에요. 자, 세 마리. 아, 네 마리. 예. 뭐래? 그럼 뭐예요? 집에 가자고. 저라이. 야, 너 고기 없어, 엄마! 자, 이번 마지막 훈련 한번 하고요. 이거 더 하자고요. 야! 너 때문에 그랬잖아, 짜샤! 너 때문에 그래, 엄마! 저씨. 자, 바로 똥 하나 진입합니다. 얕은 수중열을 똥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건모 선장님. 근데, 마지막으로 흘리는 거니까, 엔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시 반쯤 됐는데, 저는 좀 못 잡았다 손 치더라도 일회 구독자이신 창우님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오, 오늘 진짜 한 10마리 넘게 잡으신 것 같아요. 어청 없이 혼자. 나머지 직장 동료와 그 직장 동료의 후배, 그 녀석도 둘 다 꽝 쳤습니다. 근데 애처롭기까지 하네요. 3시 반이 조금 넘어가지고 집에 가요 이렇게 하는데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하루 진종일 입질 한번 못 받았으니. 다운샷은 기본적으로 그냥 그 창호 씨한테도 좀 배워보니까 바닥을 좀 끌어야 됩니다. 그냥. 달리 다운샷이 아닌가 봐요. 오늘같이 너울 있을 때는 전 계속 바닥을 끌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원래는 너울이 없으면 콕 찍고 한참 있다가 또 콕 찍고 바닥에 살짝 띄우듯이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뭐 그런 거. 이렇게 해서는 어림도 없죠. 그래서 거의 바닥을 끌다시피 했는데 예, 너울이 쳐서 위로 올라가면 낚싯대를 내리고 반대로 내려가면 낚싯대를 올려가지고 저는 그렇게 바닥을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창호 씨는 저보다 고수처럼 예, 하신 것 같아요. 옆에서 보니까 낚싯대를 오르락내리락 하신 게 아니고 줄을 풀었다가 다시 감았다가 그런 형태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각이 좀 있으려면 너울이 있는 날은 바닥을 좀 끌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내려야지. 아유 이 꽝조사 집에 가자고 졸리긴 하고 이게. 야 너 의도적으로 터뜨린 거 아니야? 어? 의도적으로 터뜨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야마 너 그러다 고기도 못 얻어. 아니 왜 고기도 못 잡으신 분이 가자고 이렇게 그래요. 그러게 말해요. 그건 뭐 난처하게. 저도 난처해요. 어 광어 두 마리 중에 작은 거 하나랑 삼식이 줄게. 매운탕이 끝내준대요. 할게요. 내가 창호 씨한테도 좀 배웠는데 무조건 바닥을 질질 끌어야 된대. 공중에 흔들린다고 들고 들었다 놨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질질 끌어가게. 낚싯대도 들었다 놨다 하고. 아까도 그렇게 한 줄 알았지. 자, 선생님께서 심해를 해주시고, 자, 이제 마무리 쳐야 되겠습니다. 마무리 쳐야 되는데, 4시 타가지고, 지금, 몇 마리야, 광어가? 10개예요? 선장님이 한 마리 잡으셨나? 그러면 창호 씨가 7마리 잡았네. 참. 혼자 광어만 7마리 잡았어요. 저분입니다, 저분. 지지 좀 해봐, 창호 씨. 내가 잡은 게 지지 한번 해봐. 열혈 구독자세요, 열혈 구독자신데. 혼자서 7마리 잡았습니다, 혼자서. 뭐, 울어. 저 놀래미는 저기, 함께 승선하신 다른 선장님께서 잡으신 거고, 신주호 선장님께서 잡으신 건데, 뭐, 어마무시하죠. 저는 광어 두 마리. 그 우럭 삼자 한 마리? 삼자 조금 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삼식이? 삼식이 저거 한 마리 해가지고 손맛은 잘 보고 갑니다. 적과의 동출이야, 적과의 동출. 구독자님이 아니고 원수였어. 내가 따로 잡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안 되더라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갑니다.